학교만 있었던 거야. 대중교통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그래? 지방대는 이래서 안 돼요. 2009년도에 의자포차라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크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알바를 썼던 친구가 이종석이라는 친구인데 문 열어보고 알바생 있어요?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내 이름 얘기해서 뭐해? 그래서 내가 My name is 두꺼비 그랬어. 그랬더니 맞아. 와 두꺼비! 아 나도 해외 가고 싶다. 우리 하와이 한번 가자. 그래. 그지? 나 이번 추석 때 무조건 여행 가려고. 이번 추석, 추석? 때는 명절에는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요. 아니 부모님들 안 보려고 추석 때 바로 그냥 여행 짜잖아.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추석 설날만 되면 아, 이때 아니면 해외 언제 아, 좀 들어봐. 거 가면은 부모님 봐야 되잖아. 부모님들이 이제는 명절 때 여행 가자 그런 거야. 명절 때 쉴 때 너네들 좀 쉬고 우리는 그냥 뭐 전후로 해서 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지. 누구 가죠? 와이프랑 나랑 둘이. 너무 재미없겠다. 그것도 얘기를 해야지. 아니, 엄마가 얘기했듯이 와이프한테도 우리는 집에서 맨날 보니까 추석 때는 각자 여행 가자. 난 하와이 갈 건데 어디 갈 거야? 나도 하와이 갈 건데 그럼 내가 딴 데 갈게.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방식으로. 오늘 뭐 합니까? 오늘은 원래 두 번째 게스트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 원래 있었어요? 섭외를 실패해가지고 아 누구 도전했는지만 들어봐도 됩니까? 모델도 있었고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도 있었고 예. 일단은 출연을 좀 꺼려하는 이유가 이상준 씨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가 주 이유야. 이상준만 무서운 건 아니고요. 김기훈 이상준이 무서워서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그 사이에서 대화를 같이 참여하는 게 조금 두려우신 건가? 그럼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 무섭다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지.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 있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남들이 우리한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지. 맞아. 나도 부담을 느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그 생각도 한다. 뭐 이제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 나이 때는. 이 나이 때는 20대를 만날 순 없잖아. 왜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20대를 좋아할 수 있지. 20대가 내 나이를 좋아하진 않지. 모르지. 너 20살 때 40살의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 아 그렇게 결혼했지. 아 빌드업 하기 한번 힘드네. 아우 씨. 나는 이제 그만할게 하고 한번 웃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얘기가 요즘 4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아 뭐야 궁금하다. 보통 직장인들 40대로 쳤을 때 이게 끝났을 때 두 번째 인생은 그렇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지 맞아. 은퇴 후에 자기의 삶. 그래서 두 분은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어떤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사회생활 후반전이잖아 우리가 그지? 사회생활 전반전을 우리가 조금 과격하게 보냈다면 후반전을 우리가 또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지. 이런 고민은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서는 조금 뭐랄까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래서 개그맨이셨던 분들 중에 지금 제2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나 살짝 찾아봤거든요. 막국수 팔고 계시는 고명환님. 엄청 잘 된다고 네, 하시던데. 엄청 잘 된다고 네. 하시고요. 트로트 가수 하고 계시는 윙크, 손원수. 재욱이 형도 그러더라. 재욱이 형도. 김재롱으로. 이상호, 이상민. 쌍둥이 분들도 트로트 가수 지금 하고 계시고 영화 감독하고 계시는 박성광님도 계시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두 분은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생각해보신 거라도? 나는 지금도 솔직히 있거든. 어 그래? 나는 약간 레크레이션 강사 있잖아. 어. 그러니까 대학교 축제 MC나 막 이러고 막 행사장 다니는 사람 있잖아. 아. 나는 그게 조금 하고 싶은데 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내가 제2의 인생으로는 살기는 좀 그렇지. 연령대를 높이면 되잖아. 대학생들과 호흡을 하고 싶어요. 왜? 나는 원래 그걸 되게 좋아했어.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개그맨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서울예대 다닐 당시에 대학교 축제가 3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때 대학교 당시에 내가 동아리 연합회가 하루를 맡고 총학생회가 이틀을 맡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3일을 해.
근데 내 대학교 다닐 때 3일 다 나한테 MC 자리가 들어온 거야. 오. 서울 예대는 굳이 연예인은 섭외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자체가 오. 연예인이 말하는 애들이 많고 그렇지. 끼 있는 애들이 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연예인은 섭외를 안 해요. 오. 그리고 그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졸업한 연예인 선배님들이 그냥 오셔. 그래서 그냥 뭐 거기 무대에서 뭐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주점에서 자기과 친구들이랑 좋다.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다. 굳이 연예인을 따로 섭외 안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3일이 다 나한테 각자 거기서 연락 온 거야. 너가 이제 그 밥이라는 대구 동아리도 하고 이제 학교에서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조금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웃기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3일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 없어지잖아. 내가 혼자 3일을 하면 그러다가 내가 하루만 하게 됐지. 하루만 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했던 게 뭐냐면은 서울예대가 명동에서 안산으로 옮겼어요. 2001년에 첫 안산으로 옮기고 첫 축제였어요. 내가 중간에 떠드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진 거야. 7시에 시작하면 9시 반에 끝나야 돼요. 근데 길어져가지고 막 10시가 됐는데도 뒤에 엄청 남았어. 내가 막 이게 혼자니까 하는 거야. 재밌으니까. 근데 10시 한 5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나가는 거야. 맞아. 명동에 있다가 안산, 경기도 안산으로 처음 옮기니까 그 근처에 뭐 기숙사도 없고 뭐 그게 형성이 안 돼서 먹거리도 없고 그냥 학교만 있었던 거야. 대중교통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제 알아? 뭐라 그래? 지방대는 이래서 한대요. 근데 이따 애들이 다 빠진 상태고 교수님들 몇 명 이렇게 남았었어. 근데 내가 그거 하고 나서 난 재밌으니까 날 봤다. 교수님이 너 존나 웃기다. 너무 재밌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막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가 개그맨 신인 때는 대학교 축제를 좀 많이 갔어. 그때는 뭐 이제 스마트폰이 없고 뭐 그랬던 시기절이니까 이제 학생들도 재밌는 거 원하니까 욕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젊을 때 그 같이 호흡했던 그 웃음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이 먹고 좀 대학생들이 반겨주지도 않을 거고. 아 제가 근데 이제 섭외를 해도 못 가요. 가격이 되게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김규 교수님은 제2의 인생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약간 그래. 약간 제작자가 되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은 약간 오지랖도 되게 많이 부리고 그러니까 누구를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이제 재밌는 거 같아. 내가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그냥 누군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키우고 누군가를 메이킹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거 같아. 네, 성준 형님은 새로운 도전을 해봤다던가 하는 뭐 분야가 있으신가요? 하나 있죠. 그 개그의 연장선이 아닌 걸로 도전한 거는. 있어? 뭐? 도지코이? 아 도지코인에 진짜 넣었었어? 보여줘? 아 그래? 있어. 진짜야. 선생님 원래 그런 투자도 안 하는데. 투자를 안 하지. 난 투자를 안 해. 그런 거 아예 안 해. 몰라. 그것도 또 무지해. 사람들이 이렇게 화성 간다 그러니까 나만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처음 넣었을 때는 이게 진짜 오르더라고. 맞아. 처음 넣었을 때는 그랬다며. 올라. 20%인가 30%인가 올랐어. 넣은 지 한 하루 이틀 만에. 근데 그때는 조금 넣었지. 20% 30% 올렸어. 조금 넣었는데. 이거 화성 가네. 화성 가네.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가야지. 와 이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약간 아 이게 뭐지? 라면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좋은 경험했다. 그래? 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에 이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60. 진짜 아깝다. 아니야, 뭘 아까워. 언젠간 가. 몰라요, 사실. 사실 몰라요. 김규혁 대표님은 하나 더 해보신 게 있잖아요. 포차? 포차. 그때 포차를 하실 때는 무슨 마음으로 포차를 여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다쳤으니까 그냥 뭐 이제 방송을 보다는 뭐 어떤 뭐 돈벌이가 있어야 되니까 포차를 한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요식업이나 이런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방송인들이 프리랜서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이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길 원하는 마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그때 어리석었던 것 같아. 전문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쉽게 보고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 내가 근데 호이자 포차 하면서 남은 거는 이종석밖에 없지. 내가 이제 호이자 포차라고 압구정에서 했었는데 몇 년도죠? 2009년도에 호이자 포차라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크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알바를 썼던 친구가 이종석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모델 일을 한다고 그래. 오, 너무 좋다. 그래갖고 그 친구한테 알바비 주고 썼는데 그 친구를 보러 오는 이제 손님들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무단 결근을 한 거야. 어, 이 친구 버릇 좀 고쳐줘야지. 해가지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안 나왔던 거지. 근데 나는 겁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친구가 진짜 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 와. 이 가게를 문 열어보고 알바생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런 정도였어. 아, 인기가 되게 많았구나. 데뷔하시기 전에도. 그 후로 이제 그 친구를 본 게 이제 시크릿 가든에서 이제 데뷔하는 모습을 봤지. 근데 이제 그 무단 결근한 날이 시크릿 가든 오디션 보러 가는 날이었더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아, 진짜로. 네. 옛날에 닥터 이방이라는 SBS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주연 배우가 이종석이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카메오로 출연을 한 건데 이종석이랑 1대1 씬이었던 거야. 뭐 한 6년, 7년 만에 보는 거였거든. 되게 어색한 자리에서 이종석이 아 형님 이렇게 해주더라고 나를. 그래갖고 대배우구나. 형님 오늘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안 나오실 줄 알았죠. 근데 나오셨네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이종석 그 배우님이 이제 스타가 되셨는데 무단결근이 나가도 되나? 근데 이게 무단결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 예, 얘기를 했는데 결혼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예, 그래서 맞아 얘기했을 거야. 한번 나와주시면 되니까. 굳이? 아 근데 호이차 포차 하시면서는 그럼 돈 얼마나 드신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까먹었어. 아 호이차 코인이네. 두 분은 여행 유튜브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진짜 하고 싶지. 나도 여행 유튜버는 하고 싶은데 나는 혼자 여행은 잘 못 다니고 상준이랑 여행 가면 진짜 재밌거든. 상준이는 약간 의외로 여행 가면 상대방한테 많이 맞춰주는 성격이야. 왜냐하면 내가 혼자 여행을 가가지고 내가 뭐 계획을 짜거나 뭐 내가 뭐 어떤 게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상대방이 하자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 향수랑 9시에 일어나서 우리 준비하고 9시 반에 나가가지고 여기 돌아다니자 이렇게 계획을 짰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먹고 9시 반이 됐는데 안 인다. 그럼 상준이는 안 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냥. 예. 의외지. 되게 의외야 얘는. 졸라 가기 싫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존나 거기 가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네.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 두 분이 같이 여행 가신 세부 둘이 간 적도 있고 하와이도 이제 둘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일행을 만난 거고 코빅 했을 때는 이제 스케줄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때는 좀 많이 갔었죠. 둘이 여행 많이 다녔었죠. 상준이가 여행 가면 재밌는 게 상준이가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돈을 자신한테 돈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이제 면세점 같은 데 가잖아. 남들이 진짜 안 사는 거 있지. 아 이런 거는 좋아. 이런 건 좋은데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사가지고 이게 신고 다녔거든. 뭐라는 줄 아냐? 나 시스레빠 처음으로 명품 샀습니다. 그랬더니 야 기부스 한 줄 알았어. 약간 이런 거 사요. 얘기해봐요. 이런 거 사요. 이런 거 사요. 형. 옛날에 면세점에서 상준이가 립생로랑이었어. 맞아, 립생로랑이에요. 집에 있습니다. 지금도 써요. 그치, 그치. 립생로랑인데 난 진짜 너무 재밌었어. 하트 모양의 선글라스야. 되게 작아, 알도. 크지도 않아, 그래. 여자 거에 있어. 우리가 썼을 때는 별로인데 상준이가 썼을 때는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상준아, 이거 네 거야. 여행가서 이거 안 쓸 거야? 이거 사가지고 여행가서 사진 안 찍을 거야? 너무 재밌는데? 그랬는데 상준이가 딱 쓰더니 자기도 봤을 때, 그거를 딱 봤을 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고 싶잖아, 상준이도. 아씨, 얼마야? 그러고 딱 가격을 봤는데 그때 한 50만 원 정도 하잖아. 맞아. 그 비쌌어. 한 50 정도 됐어, 선글라스가. 만약에 나 같으면 안 사지. 비싸잖아. 아씨. 근데 상준이는 딱 보더니 주세요. 그리고 여행가서 쇼핑을 안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안경을 산 순간 내 여행은 끝이었어요. 나 원하는 거 샀는데? 아, 나 이거 씨 뒤로 빠꾸 해서 비행기 안 타고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생각을 했지. 아, 웃기다. 맞아요. 예. 아, 우리 싱가폴도 갔었잖아, 그지? 지금 두 분이 여행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두 분이서 한번 간다고 하면. 나는 미국 가고 싶어, 상준이는.
상준이랑 미국 갔을 때 재밌었어. 왜냐하면 상준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상준이는 이제 개그맨이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오 이상준이다 그러면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멘트 치면은 사람들이 다 웃고 넘어가 주잖아.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 얘가. 어 그게 신기해. 아 나 너무 웃겼어. 모르는데요? 몰라 모르는데 이제 간 다음에 이렇게 한다 내가 이런 거 하거든 막 어. 표정으로. 어. 그럼 미국 사람들 표정 감으면 막 이거 하잖아. 뭐 이거 하거든. 그러면 이제 내 영어를 좀 못하니까 영어를 막 해. 그 루이비통 가방 메고 오면은 I love you. 그럼 놀래지 여자가 어. I love you 하니까 뭐 왜 그러니까 루이비통. 그 이런 거 한 번 하니까 좋아해. 뭐 이런 개그 없나 봐. I love you 루이비통. You marry? 그럼 결혼했다고 해. I'm second. 그럼 막 웃어 그냥 계속 웃어 그냥 그 알아 하와이에서 우리 보테가 매장 들어갔잖아 어. 보테가 있는데 되게 모델 같은 키 큰 남자 어, 약간 맞아. 까무잡잡한 남자가 어, 그분이 딱 있었어 약간 여성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보테가 그때 크러치백이 막 유익해서 크러치백 그때 와우 액션이 이거야 맞아, 맞아. 크러치백이 벽에는 몇 개 없어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어서 색깔 막 파란색 막 이렇게 하길래 크러치백 매니 그럴 때 와 크러치백 와우 컴온 이게 있어 이 스냅북 여기 다 크러치백이야 했는데 크러치백 색깔이 한 200개 있어 나 그냥 나 돈은 없었거든 그래서 아 좀 그러니까 그래도 보는 척을 계속 했지 다 보고 나서 어 다시 오겠다 어겐 컴온 그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자기 명함을 꺼내더니 어 와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나한테 What's your name? 그러는 거야 내 이름 얘기해서 뭐해? 그래서 내가 My name is 두꺼비 그랬어 그냥 그랬더니 이렇게 맞아 와우 두꺼비 와 이런 거야 두꺼비 와우 두꺼비 내 이상준 얘기해봤자 뭐해 이상준 알겠냐고 두꺼비 그러는 거야 그래서 Okay, you plan? What's your name? 이런 거야 얘도 장난으로 호이짜 이래서 와우 두꺼비 앤 호이짜 기억나지? 두꺼비 앤 호이짜 싫어해 맞아. 그때 그랬잖아. 그리고 우리가 갔다가 보테가 매장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 그때 이제 와 두꺼비 너 있자 이렇게 맞아주더라고. 저도 미국 가고 싶어요. 재밌어. 미국 라스베가스를 한 번도 안 가봐서 라스베가스를 가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맞아, 저는 라스베가스를 좀 공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행 유튜브 여행 얘기를 왜 했냐면 준이유기도 언젠간 제 2의 컨텐츠를 고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여행 가는 컨텐츠를 할 때가 오지 않을까여서 그때는 이런 그림 한번 다 같이 담아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여행사 쉬고 가자.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을 거를 대비해서 그냥 생각만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다음번에 주제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이 개그맨 생활할 때 개그맨 군기가 있으셨어요? 아, 나와? 이름은 B 처리해줘. 어디 분이 나온다? MBC 분이야? KBS 분이야? SBS 분이야? 몇 년도야? 그럼 내가 이름 다 얘기해볼게. 나오나? 이름은 삐처리해야 돼. 이름은 다 삐처리해야 돼. 또 오늘은 뭐 제2의 인생을 위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아 이제 나는 그래서 제2의 인생 얘기하면서 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난 여행을 혼자 가는 걸 못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혼자 여행 다니시는 분 유튜브 있잖아요. 어. 그거를 최근에 솔직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지 못하는 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저런 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고 좀 저런 분들의 삶을 좀 보고 싶고 여행 다니시는 분하고 조금 잘 아시는 분하고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나중에 기회 된다면 그런 분들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런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혼자 여행 다니고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진짜 여행도 파트너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은 장소보다 사람이라는 얘기가 하잖아. 그만큼 여행이 그 파트너가 있다라는 것도 인생 삶에서 진짜 중요한 예. 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멋있는 마무리를 할게요. 좋다. 예, 라디오 새벽 2시 DJ처럼. 좋다. 예, 여행은 파트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채널을 하는 준이유기도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에서의 여행이죠.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 됐잖아. 됐잖아. 아, 존나 어색해.
새벽 2시 라디오 DJ 감성.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